제가 뭐 사실 제가 실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재수가 없다 보이기는 그래 됐나. 재수가 없는 근데 게 사실 아니라. 안녕하세요. 머뭇이 삼촌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는데, 중성화가 끝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재수가 없어서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수술 중에 잘못한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오전에, 네, 예. 중성수술, 네, 아, 잘못했어요. 예. 그러신데요. 마지막에 장례식 비용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네, 저희 내일 모두 장례할 건데, 비용 상환 어떻게 장례식 하시고, 하나요? 네.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시든지, 해주셔, 계좌번호하고. 네, 어디 하든, 상관없는 거죠. 저희 하고 싶은 게 되나요? 뭐, 어디까지 하시려고 해야 그러면요? 저희 지금 예약해놓은 곳에 할 예,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 나세요? 거기 어디잖아요? 한마음팻에서 할 거예요. 예? 한마음팻 장례식장에서 할 한마음패시 어디지? 거예요. 북구 쪽에 있어요. 북구 쪽에 있어요? 네. 그래, 제가 더 이상 사실 뭐 저도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뭐 사실 제가 실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재수가 없다 보이기는 그래 됐나 재수가 없는 본데 게 사실. 아니라 건강한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을 간단한 그 중성화 수술을 갔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책임이 그래, 야, 소스. 없다고 하시면 진짜 가족이 제가 책임 죽었어요. 없다고 한진 안 했죠, 안 재수가 했는데.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수가 없는 게 그래, 저희가 재수가 수술을. 없는 거죠. 선생님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 어쨌든, 누가 들을 재수가 없든, 운이 나쁘니까, 그래 됐는데, 사실은 수술이 다 끝나고, 그런데, 마치 걔가 콕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 되니까, 저도 황당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뭐, 사실 뭐, 저도 사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장례비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터무니없이 하시면 저도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화장하고, 잠시만요. 어디까지 무슨 말이죠? 장례식 하는 게 뭐, 장례식을 하고 당연히 추모를 하고 얘를 보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나요? 뭐, 장례식을 어디까지 하실런지 그건 어디까지가 모르겠는데, 이상인데